3개월 동안 저는 3대가 몸이 좋아지는데 운동 강도를 낮춘다고? 현재 주당 벤치프레스는 4번을 엔트맨 프로그램의 비기, 바벨이 움직이는 모든 구간에서 몸을 협응할 수 있는 중량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세당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런 편견이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까지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작은 빌더 아니 인자약 빌더 정권입니다 네 제가 인자약인 거는 여러분께서 익히 아실 텐데요 제가 이번에 인자약을 탈출하기 위해서 3대 500을 찍겠다 말씀드렸고 지금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3개월 동안 저는 3대가 얼마나 늘었을까요? 네 3대가 25가 늘었습니다 원래 400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425고요 몸이 드시겠다고요? 네 그러면 훈련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이렇게 해서 제가 3대 측정을 제대로 한 건 아니지만 예상 추정치 제가 훈련을 하면서 170 데드리프트 했을 때 175 정도는 1RM일 것 같다 한 추정치를 이렇게 올려서 추정을 해봤고요 뭐 인정 안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니까 그게 맞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세 달 동안 25kg 굉장히 빠른 성장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왜냐면 저는 그 전까지 3대 370, 380 사이를 거의 몇 년간 유지해왔는데 세 달 만에 25가 오른 거는 엄청 크게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오를 수 있었던 방법과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 훈련에 적용하시면 분명히 오를 거니까 끝까지 들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현재 코칭을 받고 있는 파워리프팅 선수 정지훈 선수가 운영하고 있는 엔트맨 파워리프팅 팀에서 제공받는 프로그램 과 훈련을 통해서 제가 정리하여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점 꼭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 강도 낮추기입니다 3대를 올려야 되고 몸이 좋아지는데 운동 강도를 낮춘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RPE 운동 자각도라고 하죠 RPE는 1에서부터 10까지인데요 RPE 8이라고 하면은 10에서 2개를 뺀 거죠 2개를 더 할 수 있을 때 세트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럼 RPE 7은 뭐죠? 3개를 더 할 수 있을 때 운동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돌리기 전에는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은 정말 공감하실 텐데 메인 세트는 무조건 실패 지점이다 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운동을 하잖아요 저 또한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왔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세트가 RPE 6에서 8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아무리 빡세게 운동을 해도 두 개 정도 남겨놓고 세트를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스트렝스에 효과가 좋냐면은 운동 강도를 낮춰서 훈련하게 되면은 근육통이 많이 수반되지 않고 빠르게 또 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 사이클을 빠르게 돌릴 수 있으면서 총 볼륨을 높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제가 원래 운동을 할 때는 스쿼트 항상 실패점까지 하니까 다음 스쿼트를 할 때 이미 하체가 지쳐 있는 거예요 3일 뒤, 4일 뒤인데도 이미 하체가 너무 아프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 강도로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능력이 떨어지고 그런데 RPE를 정해놓고 운동을 하고 나니까 월요일 스쿼트를 하고 목요일에 또 스쿼트를 하려고 하면 완전히 회복된 상태에서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말하는 초과 회복을 할 수 있어서 더욱 강해진 상태로 훈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매 운동마다 횟수는 동일하고 RPE도 동일한데 중량이 야금야금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의 1주차 때 스쿼트 100kg를 8회 RPE 8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다음 주에는 똑같은 8회 똑같은 RPE 8로 진행을 해도 102.5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야금야금 중량 올라가면서 길게 봤을 때는 엄청난 스트렝스의 증가와 근육량의 증가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강도를 적절하게 낮춰서 훈련하는 것이 저의 스트렝스 증가에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SBD 자주하기인데요. 너무 당연한 말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이거는 RP와도 연관이 깊습니다. 저희가 운동 강도를 정해놓고 회복할 수 있을 정도의 운동 강도를 정해놓고 훈련을 하기 때문에 SBD를 자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주당 스쿼트 2번, 데드리프트 2번, 그리고 벤치프레스는 4번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벤치프레스를 4번이나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원래 보디빌딩 할 때는 저희가 분할 운동을 해서 3분할 또는 5분할 벤치프레스 하고 나면 덤벨프레스, 덤벨프레스 다음에 머신프레스, 케이블플라이 이렇게 해서 가슴을 아예 다 털어놓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돌리고 있는 프로그램은 월요일에 벤치프레스 스쿼트, 화요일에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수요일에는 뭐 핵스쿼트 같은 거 해주고 그리고 목요일에는 또 벤치프레스 스쿼트 이런 식으로 하루에 거의 전신 운동처럼 운동을 진행하기 때문에 한 종목을 자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RP도 낮게 훈련을 하기 때문에 자주 해도 수행력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올라가는 걸 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근육통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회복이 다 된 상태에서 운동을 자주 해주니까 총 운동 볼륨이 높아지고 운동의 퀄리티가 높아지면서 중량이 빨리 오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 엔트맨 프로그램의 약간 비기? 좀 상급 노하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공유해드리기 조금 꺼려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엔트맨 정지훈 코치님의 허락을 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세 번째 상급 노하우는 바로 템포 운동학입니다. 템포 운동 중에 가장 큰 예가 무엇이죠? 네, 바로 정지 운동입니다. 정지 스쿼트, 정지 데드리프트, 정지 벤치프레스 그런 것 같이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엔트맨 프로그램에는 굉장히 많은 템포 훈련들이 있는데요. 벤치프레스만 해도 그냥 벤치프레스가 아니고 5초 동안 내리고 올리는 벤치프레스, 500 벤치프레스, 그리고 컴페티션 벤치프레스, 정지 벤치프레스랑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파워리프팅 대회에서 벤치프레스를 진행하게 되면 가슴에 찍고 조금 기다렸다가 프레스 하게 되면은 올리잖아요. 그래서 정지 벤치프레스, 그리고 320 벤치프레스, 3초 동안 내리고 하단부에서 2초 버티고 올리는 벤치프레스. 이런 식으로 네거티브 구간, 그리고 최하단 구간, 그리고 포지티브 구간까지 모두 나눠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바벨이 움직이는 모든 구간에서 저희가 들어가야 하는 근육의 힘이 다 들어가고 몸을 협응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기 때문에 중량이 안정적으로 오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해서 파워리프팅에 대한 편견, 파워리프팅은 중량을 들기 위한 운동이다, 중량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세히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런 편견이 아예 깨졌어요. 오히려 보디빌딩은 거의 같은 방식으로 계속 훈련을 하기 때문에 분명 약한 구간이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단부에서 많이 약하죠. 하단부에서 튕겨버리거나 하단부에서 불규정이 생기거나 그러기 마련인데 이 파워리프팅 프로그램에서 구간별로 훈련을 하다 보니까 모든 구간에서 안정화되고 오히려 더 완벽한 운동을 하는 것이 바로 파워리프팅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파워리프팅 성애자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런 편견이 아예 깨져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보디빌딩을 더 잘하려면 파워리프팅의 그런 테크닉들을 알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바로 쉬는 시간 길게 가져가기입니다. 저희가 한 세트가 끝나고 나면 근육이 완전히 회복하기까지는 약 5분 정도가 걸리는데요. 제가 보디빌딩 할 때는 항상 그 쉬는 시간을 너무 길게 가져가면 운동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1분 30초에서 2분, 아무리 길어도 3분 이렇게 훈련을 해주었는데 이번에 파워리프팅 프로그램을 하면서는 가장 중요한 거, 중량을 올리기 위해서는 매 세트가 제가 거의 100% 컨디션이어야지 중량 운동을 할 때 수행률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메인 세트 때는 최소 3분에서 5분씩 쉬었습니다. 벤치프레스 같은 동작은 3분을 쉬어 지만 스쿼트 같은 동작에서 거의 완전 탑 세트에서는 4분 5분도 많이 쉬어졌어요. 그렇게 해야지 전 세트에 했던 피로가 다음 세트에서 영향을 거의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쉬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서 마지막 세트도 거의 첫 번째 세트 하듯이 진행할 수 있었어요.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총 볼륨도 높아지고 훈련 퀄리티도 높아지면서 중량이 빠르게 상승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바로 교정 운동입니다. 교정 운동. 저희가 중량을 계속 올리면서 부하를 주는데 기능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으면 아무래도 중량을 더 올리면 기능은 더 떨어질 것이고 몸이 아픈 곳이 한두 군데 더 많아지겠죠? 저처럼. 그렇기 때문에 중량을 올리면서 기능성을 증가시켜주기 위한 교정 운동을 꼭 병행해 주셔야 되고 브이로그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전 유산소로 워밍 5분 하고 홈롤링 10분 하고 교정 운동 10분 하고 이 루틴을 항상 가져갑니다. 그래서 운동 들어가기 전에 거의 30분을 저는 몸 푸는 데 사용을 해줘요. 그렇게 교정 운동을 한 상태에서 중량 운동을 하고 나서의 휴유증과 교정 운동 안 하고 중량 때려놓고 운동은 할 수 있어요. 근데 휴유증이 커요. 몸이 많이 틀어지죠. 교정 운동을 해도 몸이 틀어지는 거는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교정 운동을 하고 중량 운동을 했을 때 틀어짐이 좀 덜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교정 운동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꼭 해주시는 걸 권해드리고 습관을 꼭 들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중량을 올릴 수 있었던 다섯 가지 방법을 여러분께 공유해드렸는데요. 정리하자면 첫 번째,
번째 운동 강도 낮추기, 두 번째 SBD 자주 하기, 세 번째 템포 운동하기, 네 번째 쉬는 시간 길게 하기, 다섯 번째 교정 운동하기. 이렇게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고, 첨언으로 제가 파워리프팅 프로그램 돌리면서 보디빌딩 하는 사람이 파워리프팅 프로그램을 꼭 돌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이유가, 3대가 늘어나니까 다른 보조 운동들, 뭐 덤벨 컬,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 이러한 보조 운동들을 다룰 수 있는 중량도 자연스럽게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내가 몸이 커지고 보디빌딩 잘 하려면 이거 파워리프팅 해야겠구나. 꼭 파워리프팅 아니어도 파워빌딩 해야겠구나. 꼭 3대를 늘려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보디빌딩만 해보셨던 분들께서는 한번 리프팅 프로그램 도전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까지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나랑 사이다 245ml 30개가 1,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5월 31일까지 꼭 구매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